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대한민국 배우들 그들의 과거, 현재, 미래를 전격 분석하는 K-배우 연구소. 오늘의 연구 대상은 바로 제목이 핸섬 가이즈인데 핸섬 가이가 나오지 않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럼 누가 나오냐고요? 나는 터프한 미남 스타일. 영화 핸섬 가이즈에서 자칭 터프한 미남 스타일 타이틀을 달고 돌아온 배우 이성민 씨인데요. 범상치 않은 그의 신작부터 37년 연기 인생의 포인트까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남들이 볼 땐 범죄자 몽타주에 불과할지언정 나는 터프한 미남 스타일. 너는 섹시한 미남 스타일. 야, 우린 스타일이 다르지. 막 네가 얼마나 잘생긴데 영화배우 뺨친다 자식아. 어쨌든 서로는 행복한 제필과 상구. 사진이랑 많이 다르네요. 그들은 유럽풍 하우스에서 새 출발을 꿈꾸지만 어느 날 예기치 못한 사건에 휘말리는 것도 모자라 지하실에 웬만한 부동산 사기는 애교인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오랜만에 코미디 장르로 관객을 찾은 이성민 씨. 일단 험상궂은 극중 비주얼과 모순되는 영화 타이틀부터 웃음을 자아내는데요. 처음에 핸섬 가이즈라는 제목 보고 뭐지? 핸섬 가이즈라면은 뭐 저희 같은 미안하다는 있잖아요. 저보다는 좀 이렇게 잘생긴 뭐 정우성이라든가 뭐 강동원이라든가 이런 배우들이 해야 핸섬이 맞는데 관객들이 알지 모르지만 사실 그에겐 코미디까지 찰지게 소화해낼 수 있는 비법이 있었으니 관객에게 통할까? 안 통할까? 이런 판단을 해야 되는 게 굉장히 힘들었던 지점이에요. 그래서 다른 현장보다 또 많이 테이크도 가고 많이 상의도 하고 그러면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 비법은 바로 변하지 않는 꾸준함. 그런데 늘 꾸준했던 이성민 씨가 그대로 존재감을 발휘하기 시작한 특정 시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2014년이었죠. 하늘나라의 형제의 의의를 다시 설 것이다. 그는 먼저 영화 군도에서 의적 단인 지리산 추설의 수장 대호 역을 맡아 470만 관객 눈에 띕니다. 그리고 생애 첫 액션 연기를 멋지게 소화하며 하정우, 강동원 씨 같은 쟁쟁한 배우들 사이에서 자신의 이름 석자를 알리는데 성공하죠. 이후 운명처럼 인생작을 만난 이성민 씨는 이번엔 시청자들에게 자신을 완전히 각인시키는데요. 저는 무조건 하겠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인생의 오상시 기억을 하게 됐습니다. 함께한 동료 배우들까지 감동시킨 이 남자. 덕분에 이성민 씨는 데뷔 27년 만에 재발견이라는 수식어를 얻게 됐고 김유주를 아십니까? 제 딸입니다. 결국 2016년 영화 로봇 소리를 통해 처음으로 단독 주연 자리를 꿰차게 됩니다. 저희가 한참 캐스팅할 때 그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한참 그 이슈가 돼서 이성민이라는 배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재발견이라고 하기엔 이미 좀 훌륭한 배우셨고 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시던 그 과정이었었는데 예 저희가 그래서 너무나도 저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제안을 드렸고 그때부터 배우 이성민 씨의 전성기가 활짝 열렸죠. 영화 드라마 가리지 않고 그에게 대본이 쏟아져 들어왔고 그가 선택한 작품들은 굵직한 대표작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그냥 리처장이라고 부르시면 돼요. 군에서 추방당한 뒤 사업을 한다는 거 당에서 그런 사람을 믿긴 쉽지 않을 것이오. 북한 대외경제위 처장 리명훈을 연기한 영화 공자. 김 부장도 내가 그만두길 바라나. 내가 오래 하긴 했지 안 그래? 암살의 타깃이 되는 박통 역을 맡은 영화 남산의 부장들. 심지어 형사록 시리즈와 운수 오진날 등 OTT 시리즈물까지 흥행시키는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 못했었습니다. 상상도 못하던 일이었었어요. 그 중에서도 영화 공작은
대종상과 백상예술대상을 포함해 총 6개의 트로피를 안겨준 귀한 작품이었죠. 제 옆에 있었던 많은 스태프들, 감독님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시기가 있었으니 바로 그의 메가 히트작이 찾아왔던 2022년. 네, 안녕하세요. 저 진양철 역을 맡은 이성민입니다. 작품이 공개되기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은 배우 송중기의 잔치상이 될 거라고. 그러나 정작 드라마가 시작되자 이것은 그야말로 배우 이성민을 위한 밥상이었음을 알 수 있었죠. 개혁법에 따라 합동수사본부장은 여기 계신 전두강 보안사령관이 맡을 예정입니다. 쉴 틈 없이 영화 서울의 봄에 출연한 그는 육군참모총장 정상호를 연기하며 카리스마를 발산한 겁니다. 덕분에 이성민 씨는 마침내 연기 인생 처음으로 천만 영화를 탄생시키는 기염을 토해낸 거죠. 이런 그를 후배 배우들이 귀감으로 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이치. 평소 빈말하지 않기로 유명한 송중기 씨는 이런 말을 남겼고요. 남자 배우분들 중에 형님하고 같이 연기를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제 주변에도, 동네 배우 중에도. 몇몇 작품에서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었는데 항상 인연이 안 돼서 뵙지를 못했었고요. 그러다가 이번 작품을 통해서 뵙게 됐는데 제 설레었던 마음이 현실이 돼서 너무나 기분이 좋았었고요. 선배님께서 진양철 회장 역할을 안 해주셨다면 저도 이 작품이 없었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아마 저도 이 작품을 정중히 거절했을 것 같아요. 운수 오진날에서 함께한 유연석 씨는 처음으로 호흡을 맞춘 이성민 씨를 보며 연신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하죠. 워낙 저는 그 성민 선배님의 어떤 그런 칭찬을 다른 동료 배우들한테 너무 많이 듣고 작품도 너무 좋아해서 너무 같이 하고 싶었는데 저는 진짜 깜짝 놀란 게 작업하면서 선배님의 그 에너지에 아 내가 못 미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연기 괴물 유재명 씨는 오랫동안 지켜본 선배 이성민 씨와 작업한 그날의 감동을 잊을 수가 없다고 회상했습니다. 저한테는 이성민 선배님이 그런 롤 모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멀리서 저분이 이성민 배우시구나 라고 지켜봤던 때가 있었고 이번에 또 느낀 건 뭐냐면 그 역시 선배는 선배구나 라고 느낀 게 사실 선배님의 연기를 옆에서 지켜본다는 것만 해도 큰 기쁨이었고 또 공부였는데 작품을 들어갔을 때 선배님은 정말 짐승으로 돌변을 하시더라고요. 후배 배우들의 말마따나 4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자신을 완벽에 가깝게 세공한 K배우 이성민 씨. 앞으로도 그의 눈부신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